일본 쪽에 여기에 여기 그래서 요 토크로 주었거든요. 백팀장 왜 갑자기 백팀장? 댓글에 백 특별한 게 없겠지? 크랙이나 우선 일단은 그냥 뛰는 건 없다. 일단 현재 헤드를 내려서 외관상 확인을 했는데 밸브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원래 이런 사이가 크랙이 가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밸브를 좀 빼가지고 내부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평면도도 좀 측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배기밸브만 먼저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배기밸브를 탈거하고 요 안에 내부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일단은 밸브는 1번 쪽에 여기에 배기밸브 쪽에 보면 이렇게 물이 좀 침투된 것 같은 흔적이 좀 보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여기 1번만 조금 여기 이슈가 좀 있어요. 여기 이게 요 근처가 틀어졌어. 여기 사장님 맷돌 신고만 보여주시죠. 이걸로? 면 쳐야지. 이거는 디젤이잖아. 맷돌 나가지고 디젤은 면 쳐도 돼. 그거 하면 한 달이야. 아, 부속이야? 어. 그러니까 정 사이즈 말고 오버사이즈 가스켓을 만약에 구매하려고 하면 한 달 기다릴 생각하고 이대로. 아, 그러면 면 치는데 보내면 기밀 테스트까지 다 해라 줍니까? 기밀 테스트 별도야. 아. 국산 차는 차종이 워낙 많으니까 기밀 테스트를 하는 게 와쿠가 틀이 그쵸, 다 맞아요. 수압 테스트 틀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수압 테스트 틀이 없어. 그래서 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제작하는데 비용을 따로 주고 그러니까 제작 이 수압 테스트를 하는 게 별도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으니까 수압 테스트 툴을 새로 제작해야 돼. 제작하면서 해야 되니까 뭐 그거 테스트하는 데만 한 2, 30만 원 더 달라고 해. 두 번을 해도 세 번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압 테스트도 해달라고 해야 돼. 면 치면서 그렇죠. 당연히 수압 테스트 해야 되고 안 할 수 없지.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틀어질 것만 믿고서 또 다시 올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면이 뒤틀린 거 외에는 별다른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수압 테스트 한번 해러 가야지. 응? 제가 할까요? 네가? 일하기 싫어서 그러지? 지켜봐. 그럼 나도 그랬거든. 같이 가시죠. 내가 가려고 그랬지. 나 혼자 땡땡이 쳐야지. 제가 가겠습니다. 가자 보내자. 민준아 네. 다리 안 아파? 네. 내가 20대 때 그렇게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 네. 지금 기억이 됐어. 무릎 다 망가졌어. 볼보의 실린더 헤드가 지금 가공이 돼서 돌아왔고 그 면은 일단 뒤틀린 면은 완전히 연마를 하기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가공은 살짝 했어요. 뒤집어 봐야지. 뒤집어서 봐야지. 가공만 해서 면 틀어진 부분은 좀 잡았고요. 여기 가스켓 자리가 약간 없어졌구나. 수리가 되었고 이제 밸브 시트나 그쪽에서 물이 샜던 건 아니고 이 면이 뒤틀린 상태에서 제가 헤드 가스켓 토크를 잘못 봤었어요. 아 참. 보통 이제 부품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토크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XC60
2번으로 조이라고 해서 요 토크로 조였거든요. 요 토크. 근데 이 토크가 맞는 거예요. 토크를 너무 적게 해주고 연두 뒤틀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작업의 분량이 났었던 걸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헤드 자체는 약간 틀어졌었고 틀어진 부분을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면이 뒤틀린 것조차도 확인을 안 했던 게 일단은 실수였죠. 그래서 헤드 가스켓 다시 재주문을 하고 신품으로 해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서 엔진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참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술만 사주면 돼? 그렇죠. 장어? 오. 장어면 엔진을 두 번 내려도 돼? 세 번도 돼. 미안하다. 바보 같아서 그래. 아이고 참. 근데 헤드 자체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이 약간 높았나 보다. 이쪽을 많이. 여기가 높은데 여기가 낮았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낮았으니까 여기는 이게 몇 년 말을 치게 되면 이 밸브 높이가 안 맞아 버리고 잘못하면 밸브랑 이 가공된 헤드 가스켓이 없으면 밸브랑 키스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을 몇 년 만에 완전히 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밸브가 약간 돌출된 밸브 형태더라고. 됐어? 조립하자고. 표정이 굉장히 신중한데. 백팀장님. 어? 백팀장님. 왜 갑자기 백팀장? 댓글에 배정남 받는 거. 아. 이제 백팀장이라고. 아, 백이 아니라 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니, 그냥 살다가 처음 들어봤는데. 영상팀장. 다시 하고 있어. 하지 마죠, 내가. 같은 부산 사람끼리. 이 차가 XC70이니까, 70이니까, 당연히 2의 토크 값으로 22Nm, 그리고 54Nm 풀었다가 다시, 그리고 90도, 90도,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내가 풀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120도, 120도 토크가 맞았던 것 같은데, 이걸 보고서, 이 토크대로 조였던 게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헤드를 내렸을 때 헤드 가스켓에 손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헤드 쪽에 그 헤드의 면이 틀어짐의 유무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했던 게 두 번째 실수고 그게 첫 번째 실수고 가스켓에 토크를 잘못 조인 게 두 번째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김 대리가 엔진을 한 번 더 내리게 되었고 뒤에서 욕을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술 한 잔 사줬어. 언제요? 저 지난번에 사줬잖아. 언제요? 며칠 전에. 언제요? 재호 생일날 해.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어? 네. 나 혼자 먹는 건가? 야, 그러면 내가 딴 여자랑 술 먹은 걸로 되잖아. 아니, 세훈이랑 둘이 먹으신 거 아니에요? 와, 씨. 잘 먹었습니다. 야, 그, 나를 자꾸 그렇게 보내지 마. 잘 먹었습니다. 아니, 이 메달로 이런 돌아가는 자리는 장갑 끼면 안 돼. 실리콘으로 끼든가, 맨손으로 하든가, 욕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지. 거꾸로입니다. 아 그래? 야, 이런 건 기본이지 거꾸로는. 장갑 끼고 하라고도 못하려고. 미안해. 한 번 더 내릴 뻔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Oh no. 다가오신 거예요. 아, 다가오면 무조건 때려버려. 다음에는 뭐 제대로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사장님한테 공언을 하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장어에? 다음 달 1일부터 시간 풀리지 않습니까? 어때? 우리 지금이 뭐 10시까지인가? 네? 10시까지는 아, 10시. 10시. 먹는 게 아무래도 환장이 있는데 12시까지 풀린다더라고. 뭘 큰일 나면 경찰이 내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내야 돼? 제가 사장님 카드로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네. 카드를 항상 한 도를 줄여서 항상 월 초에 먹어야 돼, 월 초에. 그 헤드가스켓 플루이드를 다시 한번. 아, 긴장돼. 자, 일단 느낌 좋다. 그치? 안 좋아? 아니, 느낌이 좋다고. 뭐가 안 돼? 느낌 좋으면 안 된다고? 또 하자고? 장어 먹고 싶어서? 장어야, 아무리 장어도 장어지만 씨, 이거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씨야, 잘 되면 장어 사주지 내가. 씨, 안 되면 사주겠냐? 1호 장어. 아, 그런 거 없어. 안 되면 네가 내는 거고 잘 되면 내가 내는 거야. 얘 색깔 안 변한다 일단. 그치? 일단은 시동 걸고 지금 이렇게 봐도 아무 문제는 없고요. 에이, 정상이다. 야, 근데 윙크하고 있네? 그러네요. 야, 끝났다. 야, 끝났어. 됐어, 됐어. 이거 하루만 타자. 멀쩡해, 멀쩡해. 고생했어. 엔진 두 번씩 내리라고. 바보 같은 사장 만나가지고. 네, 바보 같은. 고생했다. 빵.